안녕하세요.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양동의 소동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그릇집에 왔냐고요? 자, 이런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요, 제가 나눔 실천을 하려고 일부러 깨끗이 청소도 하고 먼지 제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국 안주문화연구소 경영한 지는 딱 바로 10년 전부터 경영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술안주 전문으로 안주 24가지에 175만원 받고 수업을 많이 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대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술안주는 이미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다 있어서 굳이 교육을 안 받고도 마시는 술안주가 나오니까 그때 수업했던 그룹들이 지금은 사용치 않고 있어요. 술안주 접시죠. 이런 자기로 된 접시들이 지금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주점 창업을 하시거나 호프집을 하신 사장님들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료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본식 회전칼도 두 개나 있으니까 하나 제가 내놨고요. 술안주 접시, 라운드 접시, 술안주 접시, 사각 접시, 그때 당시 한창 유행했던 접시였죠. 샐러드 접시, 삼겹살 판, 고깃집에 가면은 마늘 기름장, 소스장, 샐러드 접시, 다양한 뚝배기, 자, 불짬뽕탕이나 백짬뽕탕, 그때 당시 술안주 냄비였죠. 자, 꼬치 오뎅탕 그릇, 사각 접시, 피자팬입니다. 피자팬, 떠먹는 피자팬, 아니면 스위콘이도 좋고요. 스위콘, 긴 사각 접시, 화채 그릇입니다. 화채 그릇, 코팅도 안띠 삼겹살 판이네요. 고체 알코올 5통이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 종로 5가에 제가 10월 말까지 빛을 놓을 때니까 평일 기준 언제든지 오셔서 공짜로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가실 분은 양이 많아서 수용차는 안 되니까 최소한 다마스를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져가신 분이 임자이니까 가져가서 잘 사용하시고, 자, 주점 창업에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술안주 같은 것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있는 그런 레시피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메인 메뉴, 뭐 국물 닭발이라든지 대박집의 치킨이라든지 뭐 마약 찜닭이라든지 숯불 닭발이라든지 매운 철판 쭈꾸미, 코다리찜, 그런 메인 메뉴는 꼭 배워서 하셔야만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먼저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니까 얼른 오셔서 가져가시고 잘 사용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